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들, 좁은 주차장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렇다 보니 아파트들마다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하곤 하는데요. 주차장 배분 방식을 놓고 한 아파트에서는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지상 주차장은 이미 꽉 들어찼고 아파트 진입로까지 차들이 점령했습니다. 반면 지하는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이곳 지하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댈 수 없습니다. 스티커를 발부받은 일부 주민들에게만 주차가 허용되는 제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 자치회는 인기가 많은 지하 주차장 공간을 독특한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입주를 먼저 한 주민들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항의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형평성 안 맞는 게 어딨냐. 미리 있는 사람들만 계속 쓸 수 있고 나중에 이사 온 사람들은 못 쓰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뭐 이제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라 이런 식으로만 말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힘들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공동주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아파트처럼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는 어느 곳이나 부족한 공간 때문에 저녁마다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30년 된 이 아파트는 1년마다 추첨을 통해 지정 주차장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추첨하기 때문에 불공정할 수도 없고 본인이 뽑으니까 추첨은 본인이 뽑으니까 불공정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지어진 아파트는 세대당 한 대를 기준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만 1997년 이전에는 아파트 면적을 기준으로 주차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동차 보유 세대는 늘어만 가고 적은 평수의 아파트 경우는 주차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래된 노후 아파트들은 세대당 최 한 대가 설치가 되지 않은 그런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노후 아파트의 주차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시내 아파트는 모두 1048개. 이 가운데 주차면 보유 기준이 바뀐 1997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636개로 60%에 달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 되지 않는 한 좁은 주차장의 현실을 견딜 수밖에 없어 주민 간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이번 주 노동계가 협상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주요 사업장별로 의견을 취합한 다음 오늘 19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아예 노사민정 협상 테이블에 불참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할지 등 폭넓은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내일 출범합니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법조계와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내일 출범한다며 시민 참여형 수기 방식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던 사람 중심 미래교통 시민 모임은 향후 모든 책임은 광주시와 권익위가 져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콘텐츠 업체와 작가들이 한데 뭉쳐 광주 전남의 맛과 멋을 소재로 한 드라마 제작에 나섭니다. 단순한 드라마 제작을 넘어 지역의 명소와 숨은 맛을 국내외에 알리겠다며 의기투합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문화 콘텐츠 종합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 전시공간에 애니메이션 통개비가 내걸렸습니다. 양림동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애니메이션은 지난해 지상파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이 제작업체를 비롯한 지역의 콘텐츠 업체 네 곳이 광주 전남의 맛과 멋을 소재로 한 드라마 제작에 나섭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20대 청년의 인생 역전 프로젝트를 그린 드라마를 통해 지역의 비경과 음식을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소개를 넘어 음식 조리 과정을 담은 영상을 따로 제작해 별도의 콘텐츠로 제공됩니다. 기존 드라마 형태를 조금 벗어나서 AR과 VR도 좀 접목을 하고 애니메이션까지 포함을 시켜서 다양한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드라마를 좀 만들어보고
지역에 숨겨진 맛과 멋을 찾아내는 일인 만큼 지역 작가 4명이 도맡아 대본을 구성합니다. 음식 명인이 아닌 일반 서민들의 삶에 내재된 광주만의 깊은 맛을 영상으로 구현해내는 게 목표입니다. 대신에 외지에선 많이 모르는 음식, 우리만의 음식, 보편적인 우리만의 음식을 갖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보편성을 가져야지 그 소재가 뭐 특별해선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소재를 착안하게 됐습니다. K-POP과 함께 K-푸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배급사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해외 유통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30억 원 이상을 들여 16부작으로 사전 제작되는 드라마가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는 물론 광주 전남을 알리는 도우미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에 나선 시민들이 벌에 쏘이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담양군 대덕면의 한 야산에서 산소 벌초 작업을 하던 68살 이모 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다 숨져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7시 50분쯤에는 화순군 동면의 한 야산에서 73살 조모 씨 등 일가족 4명이 벌초 작업 중에 말벌에 쏘였고 광주시 북구 청풍동에서도 64살 이모 씨가 벌초 작업 중 벌에 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오늘 하루 광주 전남 지역에서 20건의 벌쏘임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광주 모 여고의 성비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가해 교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교실 등에서 제자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광주 모 여고 교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학생들의 피해 진술을 확보해 교사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학교의 가해 교사는 모두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단순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37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42%가 단순 벌금형 처벌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사립학교들의 정규직 신규 교원 충원이 최근 3년 사이에 크게 줄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사립학교들이 2014년과 2015학년도에는 각각 100명 이상씩을 신규 채용했지만 2016학년도에는 4명, 2017학년도에는 16명을 뽑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채용 인원이 급감한 건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 방식을 바꾸려는 교육청에 맞서 사학들이 반발하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버스터미널 지하보도에 승강기가 설치됩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주민 간담회를 갖고 터미널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며 27년 동안 제기된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미널 지하보도는 30도가 넘는 급경사에 계단이 100여 개나 되지만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가 없어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황 의원은 현행 국회법이 20명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과한 제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자동차세를 다음 달 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12월에 납부해야 할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5%를 할인해줍니다. 또 이번 달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내년 1월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19년 자동차세액의 10%가 할인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관할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자금난으로 수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0억 원 규모의 수출 진흥 자금 융자에 나섭니다. 지원 자금은 업체당 3억 원 한도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입니다.